자, 견적부터 내봅시다. 서클렌즈. 서클렌즈 3호 받아들였습니다. 잠시만요. 예쁘죠? 어때? 진짜 귓배가 자고 싶네요? 근데 지금 귓배가 자고 싶네요. 전호야 이게! 나 이거 유튜브 올리면 막 30만 대박나는 거 아니야? 자, 견적부터 내봅시다. 넥타이 끝은 제가 좀 이따 맞춰드릴 네. 거고요. 어깨 높이 네. 맞출 거고요. 턱은 한 요 정도 들어가면 될까요? 그 다음에 서클은 몇 호로 끼워드릴까요? 좀 센 걸로 끼워드릴게요. 가르마도 좀 맞추고 일단은 가봅시다. 자, 야, 피부 어쩜 이렇게 좋냐. 뭐 쓰세요, 화장품? 여러분, 네, 예, 예. 봐라. 다 보인다, 이렇게 하면? 와. 여기는 삼촌이 모자이크 처리해줄게. 아주 겁나 꼼꼼하게. 아, 다른 맛. 와, 다 됩니다. 불가능은 없습니다.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, 막 이랬는데. 진짜요? 아, 이렇게 하면 안 돼, 선생님은 돈나요. 이게 어때? 하지마, 하지마. 난 몰랐는데, 이것도 나 사다가 붙여놓더라. 이거, 반짝이는 거. 몰랐어, 나 막 열심히 지우고 있는데, 아, 난 지우면 안 돼요. 왜요? 그랬더니 돈 줘서 붙인 거라고. 자, 이제 재밌는 거 시작합니다. 재밌는 쇼가 펼쳐집니다. 오! 안 보여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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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해볼까? 애니에서 튀어나온 그림 같은데? 기분 좋지? 네. 아, 진짜. 아마 이거 나중에 영상 보는 사람들 다 그 댓글 달릴 것 같아요. 애니에서 나왔나요? 너무 사기 아니에요? 사기 아니에요? 사기다. 괜찮지? 서클렌즈. 서클렌즈 3호 받아들였습니다. 턱 갑니다. 있잖아요. 하나? 아, 그 말씀과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내가 찾는 게 있나? 아니에요. 자. 턱 자른데. 턱 높이 어 쏙쏙 어 콧볼도 사이즈가 달라. 아 진짜요? 이쪽이 더 길어. 그지? 어 눈 내가 많이 달라. 눈 다시 해야겠다. 오케이 됐어. 괜찮아 다시 해줄게. 수술비 얼마 안 해. 아니지. 어느 사진관이니? 선생님도 가서 좀 찍자. 네, 유튜브 사진관 TV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. 아 예. 다 됩니다. 예. 금방이야. 다 했어 이제. 자, 중간 점검. 수술 잘 되고 있나? 오. 괜찮지? 10cm 딱 맞아. 오케이. 오. 자, 입술 각질. 너무 다 없애면 밋밋하니까. 영혼 날아가고 있어. 계속 생각하면 이게 제일 이쁜데 그렇다고 얘를 막 벌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. 전? 후. 후가 더 괜찮아. 그래.
얘 조금 빼고 얘 다시 좀만 네, 넣었어. 네. 그래, 쫙 맞췄어. 그 다음에 서빈이 너는 이게 딱 캐릭터다. 요 눈이랑. 네, 응. 아니야. 뭐 그게 이쁜 거야. 그게 매력이야. 사람마다 매력 포인트가 다 있는데, 서빈이 너는 이거야. 싫어하지 마. 야, 최고다, 최고. 모델도 최고, 포토샵도 최고. 이러니 천안에서 여기까지 왔지, 그지? 네. 아, 수술 이제 끝나간다. 85% 수술 완성.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서 혜진이 희생하자. 오, 멋진데? 되게 사이버틱하게. 네. 내용은? 보라색? 어색하지 않은데 보라가? 추운 애 같은데? 미안합니다. 안 할게. 자 이제 다 했고 여기 밑에만 마무리할게요. 아니야, 똑같은데. 삼촌 누나랑 서빈이 이렇게 보였고. 어, 요새 눈이 많이 안 처지긴 했어. 나 지금 안경 벗었다. 마지막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. 조금 지켜줄게요. 똑같네. 귀는 똑같아. 머리도 달라. 아. 이거 봐, 진짜 다른 사람이야. 전우야 이게. 나 이거 유튜브 올리면 뭐 사진관 대박 나는 거 아니야? 비포 애프터. 봐봐. 무서워. 비포 애프터 어때? 진짜 기병 사고 친구야? 진짜 기병 사고 친구. 기도 고칠 뻔했어. 대박이다. 올해 천안에 오픈하면 대박 나겠다. 이거 보고 천안 연구회도 다 오는 거 아니야? 야, 사진관